네, 그러면 배우분들과 감독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정재영 씨부터 간단한 인사말과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김요한 가족에서 예, 장남 중걸 역을 맡은 정재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요한 가족에서 둘째 아들 민걸 역을 맡은 김양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요한 가족에서 남주 역을 맡은 엄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요한 가족에서 막내 해걸 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요한 가족에서 쫑비 역을 맡은 정가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요한 가족 연출을 맡은 이인재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기자분들께서 혹시 배우나 감독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쪽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과 정가람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영화를 봤는데 좀 빛과 소리에 민감한 좀비, 그리고 또 감염이 거듭될수록 진행 속도가 빨라진 점, 그리고 또 좀비 그런 아포칼립스 세계관 중에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등 기존 영화를 많이 참고하신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관객이 이 영화를 볼 때 코미디에 방점을 찍을지 아니면 좀비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본인이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부산항 이후에 요새 좀비 영화가 많이 개봉하는 건 아니지만 TV 드라마든 영화든 이렇게 유의미한 숫자로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혹시 같은 좀비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가람 배우님은 국중 뭐지 양배추를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점이랑 좀비 연기하신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요즘 좀비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거 시나리오를 10년 전부터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즘 개봉하는 영화들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그 일단은 기존 영화들을 참고를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들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네, 딱히 작업을 하면서는 저희가 그 연출부들이 그 레퍼런스를 찾기가 좀 딱 맞는 레퍼런스가 찾기가 좀 힘들어서 사실은 그 비주얼 작업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뭐 예, 이것저것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아, 네, 양배추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촬영하면서 양배추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동안 양배추를 안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쫑비를 준비하면서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말도 많이 나누고 이제 3개월 전부터 진짜 좀비 이제 몸 연기도 많이 준비하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선배님들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워낙 좀비물을 좋아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이유경입니다. 우선 영화 진심으로 잘 봤고요. 배우 정재영 씨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화에서 꽤 코믹한 연기들을 많이 선보이셨어요. 이전 영화들과는 좀 다른 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하여튼 예, 뭐 다른 코미디와는 이제 뭐 그냥 특별한 건 없고요. 캐릭터가 예, 좀 이제 충청도 사투리에서 나오는 그런 좀 코믹한 점이 덧붙여져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약간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덜 떨어진 캐릭터는 아닌데 예, 조금 예,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예, 좀 남들보다 좀 뭐 반응하는 것들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좀 순진하게 순수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캐릭터 자체가. 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계신가요? 네, 저 가운데 쪽. 네. 네, 안녕하세요. 더셀럽 김지영인데요. 저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시나리오 10년 전에 쓰셨다고 하셨는데 기획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그냥 제가 보고 싶고 제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게 저 스스로는 기획 의도였고요. 그냥 일단은 가족에 대한 그 가족이 많이 나오 그러니까 가족이 나오는 코미디 영화를 일단은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좀비를 차용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냥 그 가족이 그러니까 호달같이 그 뿔뿔이 그러니까 그 자기 개인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기를 주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예, 그 착안을 하게 돼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예, 저쪽 오른편. 네, 안녕하세요. 연애가 중계 대표로 나왔습니다. 네, 김요한 가족 정말 잘 봤고요. 사투리 연기가 굉장히 능숙하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투리 연기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나요, 정재영 씨?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처음 해보는 충청도 사투리였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준거라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말투를 이제 우리 같은 배우인 또 예, 사투리 선생님한테 이제 쭉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투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중거리스러운 좀 순진하면서도 순수하면서도 예, 뭐 제 생각인데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도 영화를 오늘 예, 봤는데 예, 사투리 예,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혹시 정재영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투리를 정말로 잘했다는 배우가 있을까요? 예, 저죠.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저희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 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인데요. 저는 그 배우들한테 공동 질문 있는데 영화 본 소감이랑 출연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시나리오 읽었을 때 쉽게 잘 읽혔고 좀비라는 소재를 가지고 무섭거나 아니면 어떤 공포의 장르적이지 않고 코미디랑 접목시켜서 가족이랑 같이 보여줬다라는 게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뭐 여러 뭐 출연하는 배우들 또 같이 너무 좋은 배우들이랑 출연을 하게 되었고 오늘 영화를 저희도 이제 완성본을 처음 보는데 저는 저희 영화가 가족에 대한 뭐 가족 코미디고 아니면 휴먼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히어로물이더라고요. 인류를 구한다라는 히어로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시 저희 찍었을 때 여러 가지 추울 때 이제 촬영하면서 좀비분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습니다. 아 예, 저도 오늘 같이 배우들과 처음 영화를 봤는데요. 뭐 사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찍은 영화를 이렇게 처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면이 나올 때마다 좀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럽고 사실은 제 생각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봐주실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요. 부디 예,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나리오 우리 남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 봤을 때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었던 소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영화를 보면서 촬영했던 기간들, 시간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억에 잠겼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 굉장히 재기 발랄하게 재밌게 읽었었고요. 그때 또 재영 오빠랑 남길 씨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가족극이다 보니까 좋은 배우들과 함께하면 즐거울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촬영 과정 역시 굉장히 재밌었고요.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봐서 영화를 처음 보게 되면 사실 영화가 제대로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서 네 재밌게 잘 보셨는지가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해걸이라는 캐릭터가 매우 독특하고 또 신선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 캐릭터 말고도 여기 계신 모든 캐릭터가 다 탐이 날 정도로 다 너무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캐릭터들이 만나면 또 재밌는 극이 또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하게 됐고 촬영 기간에도 너무 행복하게 촬영을 했고 보면서도 촬영했을 때도 생각나고 또 고생하신 좀비분들 보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네 많이도 고생하셨으니까 관객분들이 부디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아 진짜 특이하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쭉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 이제 캐스팅 되셨고 제가 마지막에 합류했는데 아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하게 되었고 오늘 영화를 보면서 아 진짜 그 순간순간 그 장면들이 찍었던 게 너무 기억나면서 좀 감상에 젖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선배들 이제 연기 이제 선배님들 이제 같이 하고 이제 오늘 봤는데 제가 정말 뭔가 그냥 혼자서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선배님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작품했구나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뒤쪽 먼저 마이크. 추리 씨, 저 뒤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일간투데이 최유진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영화를 보다가 아까 좀비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휴먼 바이오라는 계기가 됐던 걸로 보였는데 그 김남길 배우가 좀비에 대해서 적어놨던 수첩이 휴먼바이오에서 나온 수첩이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혹시 그렇게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하고 그리고 좀비가 양배추에 집중을 막 하는 것 같은데 내용 중에 사람 뇌와 비슷해서 양배추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의 내용이 등장을 했는데 좀비가 양배추의 냄새를 맡고 또 달려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럼 양배추에 집중하는 이유는 따로 뭐가 있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휴머님 바이오에서 그 근무를 한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연구실이나 고위층이나 뭐 이런 그건 아니고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냥 그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계열사나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 영업직을 맡고 있었고 그냥 그렇게 넣은 이유는 사실 그냥 발견하시는 분들의 그냥 발견하시면 좀 즐거우실 것 같았고 그 일단은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내가 그 구성원 안에 있는데 그 톱니바퀴처럼 그 안에 있는데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은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양배추는 사실 저희 그 아내가
매일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그 양배추를 삶아서 먹거든요. 근데 뭐가 좋을까 계속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그 영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쓰 보니까 그 삶은 양배추의 모습, 그러니까 모양이 그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그때는 거의 예, 뭔가 진짜 대단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네, 조 앞쪽 기자님 받아보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서핑 기자입니다. 감독님과 정갈한 매번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제작 노트 보니까 영화에 처음 창했을 때 시작이 그 좀비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도 아마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간의 이기심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비보다 가장 무서운 존재는 어떤 것일까라고 답을 물음을 드리면 어떻게 답을 하실지 궁금하고요. 정갈한 배우는 좀비셨으니까 좀비 원조였으니까 직접 연기하시면서 정말 좀비보다 무서운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한번 고민하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답. 그 저도 그거 봤는데요. 그러니까 좀비보다 무서운 가족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좀비 그러니까 이 정글한 배우가 했던 그 좀비라는 그 인물이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사실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런저런 이유에서 실험을 당했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처음 영화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도 피해자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좀비라는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조금은 다소 좀 이용을 당하고 좀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비보다 무서운 것이 뭘까? 저는 그냥 그렇게 만든 사람들, 이제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냥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한 뭔가 좀비 캐릭터 자체가 뭔가 정말 사악하다기보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좀 연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그 굉장히 신선한 좀비 영화에서 재밌게 잘 봤는데요. 저는 배우 김남길 씨와 엄지원 씨께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김남길 씨께는 이제 좀비를 워낙 이제 마니아 팬들이 많은 그 컨텐츠다 보니까 본인은 얼마만큼 그 영화 속에서 그 좀비 뭐 정복서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정도만큼 좀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시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엄지원 씨께는 오랜만에 이제 코미디를 하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공교롭게도 드라마와 또 같이 겹쳐서 이제 동시에 그 코미디 연기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신 이제 코미디 연기 소감과 또 기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좀비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공포 스릴러 장르를 사실 잘 못 보고 제가 그렇게 만약에 공포 스릴러 장르를 연기한다는데도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좀비 가이드를 제작을 한 거는 사실은 포털 사이트를 보고 거기서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 거고 딱 저도 그만큼만 알고 있거든요. 요번에 그 좀비 가이드를 하면서 딱 그 좀비 가이드를 만들면서 아는 정보 그 정도가 다고 물리면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아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빛과 그리고 소음에 민감하고 어쨌든 피부에 이제 물리면 안 되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물리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곰한테 물리지 않으려면 죽은 척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좀 신선하게 죽은 척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좀비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공교롭게 두 작품이 다 코미디를 드라마에서도 하고 영화에서도 하게 됐는데요. 김요한 가족은 작년 정확하게 1년 전에 촬영이 끝났고 그 무렵에 이렇게 좀 계속 감성을 많이 쓰는 작품들을
해왔어서 저에게도 좀 힐링이 필요했었고요. 또 코미디 할 때 훨씬 촬영하는 기간 내내 촬영이라는 게 물론 좋고 행복한 점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코미디를 할 때 훨씬 더 제가 에너지가 많아지고 개인적으로는 행복해지는 마음이 있어서 네, 행복해지고 싶어서 선택한 작품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질문이 뭐였었는지 간만에 코미디 한 소감과 기분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너무 즐기면서 기묘한 가족은 굉장히 즐기면서 촬영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하는 내내 너무 좋은 가족들이다, 너무 좋은 배우들이다. 이렇게 작품을 위해서 서로 각자 색깔이 너무나 다양한데 그걸 다 맞추면서 자기의 색깔을 다 내는 게 정말 조화로운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배우들이 본인의 분량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사실 그런 모든 앙상블이 다 깨지는데 누구 하나 더 욕심내지 않고 그렇다고 덜 욕심내지도 않고 정확하게 해줘서 너무 정말 화합과 행복한 촬영이었습니다. 기묘한 가족 촬영할 때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코미디에서 너무 행복했고 네, 다음에는 또 이제 좀 다른 장르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 네. 네, 저 조이뉴스 24 정명환인데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제 많이 웃으면서 봤는데 정가람 씨하고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가람 씨는 그 대사가 없고 이제 말 한마디 딱 하는데 대사가 없는 연기가 뭐 좀 쉬우셨는지 아니면 좀 더 어려우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좀 잘생김을 감추는 그런 과정이 예,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감독님은 이제 보니까 엉뚱한 상상력과 뭐 재기발랄 이런 게 좀 돋보였는데 뭐 이제 독특한 장면들도 많고 해서 이 영화를 자신이 원하는 그만큼 그 수위만큼 이렇게 마음껏 표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약간 좀 누르시고 보편적인 그렇게 해서 수준에 좀 타협을 하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저 대사가 없어가지고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게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데 표정도 약간 정말 정확하게 웃거나 뭐 그러진 않고 정말 그런 부분에서 진짜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지금 이제 상대방이 치는 거를 받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해거리랑 할 때 해거리가 좀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잘생기지 않았는데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예. 그 제가 생각한 대로 아니, 충분히 했으면 영화가 안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네. 근데 계속 그 하면서 사실은 작업을 할 때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막상 촬영장에 가서도 그렇고 그 프리 단계에서 굉장히 그 촬영 감독과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들끼리는 그 쓸데없는 구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 저희가 모이면 항상 그 뭐 콘티 작업을 하기 전에 뭐 다 모이면 우리 그냥 대놓고 쓸데없는 고컬로 한번 가봅시다 했는데 그러면 더 웃길 걸? 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사실은 우리 배우분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나가지 않게 그리고 그래도 저 혼자 개인적으로 개인만 만족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보다는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무쪼록 예, 영화에 대해서 예, 좋게 예,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 좋게 보신 분은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고요. 네. 어디 가서 떠들지 마세요. 제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 관심 가져주셔서 또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생각하다 찍으면서 휴먼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또 오늘 보니까 이건 히어로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떤 장르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장르에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는 보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사실 보면서 좀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도 있고 되게 꼬아가지고 코미디적으로 푸는 장면들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장점을 많이 살려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 자리가 저희한테 시작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부디 네 재영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점들은 가슴에 묻어두시고 좋은 점들은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 앉아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좀비로 나오신 많은 단역분들 추운 겨울에 너무너무 고생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의 고생이 깃든 작품인 만큼 부디 부디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잠깐 저 밖으로 네. 네, 가운데 서시고요. 시선은 보시고요. 왼쪽도 가주십시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네, 잠깐 내려가시고요. 김남기 씨, 네, 시선은 오른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네, 왼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이쪽 내려오시고요. 시선은 오른쪽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네, 천천히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부터 네. 김연가족 파이팅 포즈로 찍어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도 마지막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포토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